50대 벌써 재벌로 등극하며 최고의 수익을 자랑하는 스타는 누구일지 차트위크 그 명단 공개해서 지금 공개합니다. 톡톡 튀는 발랄함으로 브라운관을 장악한 차세대 한류 스타 박신혜입니다. 네, 웃통 개그 치실 때여서 네. 저도 같이 한 소리 들었었죠. 아, 그래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 당시에 박신혜 씨한테. 네가 이렇게 한다고 잘 될 것 같아. 아역 배우는 성인 연기자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마의 16세 벽을 허물고 22살 어린 나이에 벌써 한 해 20억 원을 벌어들이는 신흥 재벌 여신으로 등극한 박신혜. 아니 대체 왜 간간이 드라마 몇 편 출연한 것 같은데 재벌이라니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똘망똘망한 큰 눈망울에 하얗고 뽀얀 피부가 눈에 띄던 이 꼬마 숙녀는 우연치 않게 사진관에 매걸린 사진 한 장으로 연예계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뮤직비디오 출연 배우를 찾던 이승환은 이 사진을 보고 바로 이 아이다 했고 박신혜는 편당 2천만 원이란 어마어마한 출연료를 받고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됩니다. 자,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 또래 아이들이 한 달 용돈 만 원, 이만 원 겨우 탔을 때 박신혜는 이미 자신의 수입으로 2천만 원이란 큰 돈을 만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국은 돌아오는 거야. 이후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최지우의 아역으로 출연한 박신혜는 그렇게 최고의 아역 스타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계단에서는 최지우 씨 아역으로 출연하면서 당시 10대로서는 최고의 몸값을 기록했었습니다. 천국의 계단 이후 박신혜의 주가는 편당 2천만 원에서 억대로 무려 5배 이상 폭등했는데요. 15 어린 나이로 무려 7억 원의 CF 출연료를 벌어들이는가 하면 17살 무렵에는 국내 최연소 드라마 여주인공으로 발탁되는 행운을 거머쥐는 등 또래 아역 스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익을 창출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박신혜의 행보에 역대 최악의 시청률이란 제동이 걸렸고 그녀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초심으로 돌아가 단역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필모 그래프를 넓혀가기 시작한 박신혜. 소녀가 아닌 숙녀의 모습을 보여드림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박신혜는 드라마 깍두기에 출연하면서부터 성인 연기자로 완벽 변신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당시 18살이던 박신혜의 출연료는 회당 1200만원 선. 이는 당시 히트작 내 이름은 김삼순에 출연했던 김선아와 동일한 액수인데요. 박신혜 씨는 뭐 이제 숨어있는 재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국내에서는 조금 뭐 시청률이 낮았지만 해외 세일즈에서는 드라마 매출이 한 5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다 박신혜 씨의 뭐 이런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는 내가 이런 문화도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아역 이미지를 벗어 던진 박신혜의 변신은 더욱 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레드카펫에서는 파격적인 드레스로 관능적 매력을 뽐내는가 하면 벗으면 안 돼요. 전 벗을 수 없어요. 드라마에서는 남장 여자로 활약하며 팔색조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특히나 미남이 신혜유의 여파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OST 음원으로만 약 45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가 하면 장근석과 함께 한류 커플로 비유되며 광고 시장 및 일본 시장을 휩쓸기 시작한 것인데요. 너무 웃기네요.
거기에 250만의 흥행 돌풍을 이뤄낸 영화 시나노 연애 조작단의 대박까지. 박신혜는 드라마 깍두기 미남이 시대요 영화 시나노 연애 조작단 광고 출연을 통해 약 20억 원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더 성장해 나가고 더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고생했습니다. 22. 지나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기에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차세대 한류스타 박신혜가 차트 입금 명단 공개 7위에 올랐습니다.